A4지로 한 두 장 정도를 이렇게 네. 간단하게 정리해서 네. 갔어요. 그때는 진짜 묻지마 투자 같은 거 되게 많이 뭐라고 좀 예, 설명하니까 네. 갑자기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하자고. 어, 그래? 이거 완전 엄청난 네. 스톱인데? 네, 그래갖고 그 여기 보시고 감독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저기 네. 오래전에 네. 아치와 시팍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그 조범진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에 뭐 전공이 이건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서영학 네, 네. 전공에서 어떻게 애니메이션 감독까지 이렇게 애니메이션 네. 감독이 네. 돼야겠다고 예전에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전에 그 멀티미디어 회사 옛날에 그 무슨 뭐 CD-ROM 타이틀 이런 거 거의 처음 할 때 그런 회사를 좀 다녔는데 네, 회사를 다니신 거 네. 대학교 졸업하시고 아니요 대학은 아니 자퇴를 했어요 자퇴 그때 아 뭐 잠깐 그래갖고 그때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 처음 막 시작할 때 아 이걸 해야겠구나 거의 386 컴퓨터로 네. 예, 3D 프로그램도 무슨 뭐 3D 스튜디오 초기 버전 같은 거 아, 3D 애니메이션 예, 네, 처음에 3D로 아, 했어요 예. 하이텔인지 무슨 뭐 그 회사에 의뢰가 들어온 CD-ROM 타이틀이 있었는데 예. 뭐죠 그거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브랜치 스토리 있잖아요 밴더스네치 예. 딱 그거예요 그거 그 구조로 CD-ROM 타이틀을 만들어서 트리 구조로 이렇게 막 선택해서 나가는 얘기예요. 네. 한 200분 정도의 길이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갈래는 뭐 몇 시까지가 되고 네. 진짜 장황하지. 그래갖고 그거를 누가 무슨 시카프라는 게 있다고 네, 시카프. 네, 네, 시카프. 이거를 한번 거기 내봐라. 편집을 해서 그래갖고 그걸 시카프에 냈는데 그게 갑자기 대상을 받은 거예요. 아. 네. 운명적으로. 아, 운명적으로. 그렇지, 꼬인 거지, 인생이 거기서부터. 꼬인 거. 예, 그래갖고. 꼬인 거. 예, 꼬인 거지. 그래갖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신문에 네. 나고, 무슨 시내 20일 같은데 뭐, 네. 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하루아침에 감독이 된 거예요, 감독. 감독. 조범진 감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 시카프에 대상 받은. 예, 그전엔 팀장이었는데, 네. 감독이 돼갖고, 갑자기 감독이 됐어요, 그냥.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됐어요. 그래갖고, 네. 그날부터, 이게 이상하다. 이거 내가 애니메이션 감독이 됐으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 해갖고, 20분짜리를 그때 한 뭐, 6개월 정도 했나? 네. 그러니까 좀 퀄리티 높여갖고 한 2년 만들면 장편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네. 시작으로? 네네,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아치와 시팍까지 가는 시작하게 되는 그 그렇죠. 아 그래갖고 네. 그 후배들이 네. 몇 명 같이 네. 좀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래갖고 야 이제 그 회사는 그만두고 뭔지 모르지만 장편 애니메이션 같은 거 꿈나잖냐 아키라 같은 거 그 아키라 같은 거 그거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하더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김웅생 감독님 편에도 아키라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된다고 네. 밑도 끝도 없는 그걸 했어요, 진짜로. 그 몇 명이었어요? 그때 나왔고. 다섯 명 정도 5명. 됐어요. 그게 제이팀의 시작이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무슨 OBS인가 뭐 인천방송 어디서 뭐 취재를 한번 나왔어요. 네. 그, 네네. 아, 작가. 작가. 작가가 취재 와갖고, 너희 재밌다. 그러면서 자기 시나리오도 쓴다. 자기도 뭐 이거 해볼 수 없냐? 그래갖고. 아, 운명적으로. 그러면 시나리오 한번 써봐라. 그래서 아치와 시팍 시나리오 작가가 됐어요. 아, 그분이요? 그냥 네. 이렇게 보고. 취재 와갖고. 와가지고 재밌다. 여기 팀. 네, 네, 네. 결국에는 걔는 제가 그, 저, 제주도로 시집까지 보냈는데. 아, 그래요? 중매. 그 다음에 그걸 작품을 만들려면 이제 뭐 투자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네. 뭐 그 네 그때는 뭐. 그냥 한 2년 동안 네. 진짜 돈 한 푼 안 벌고 그렇게 네. 여러 명이 네.
애니센터가 이제 막 생길 때야. 거기 어떻게 뭐 입주해서 장소 정도 지원받은 거지. 그래갖고 밑도 끝도 없는 그냥 기획을 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를. 알기로도 그게 이제 엄청 제가 이제 전 애니메이터였을 때 그 팀을 바라보고 그 프로젝트를 바라봤었는데 네. 엄청 사람들도 많이 됐고 기대작이 되고 뭔가 이런 아 맞다 그리고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처음에 그렇죠. 아, 그런 그렇지.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네네.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아, 해서 그런 네. 프로젝트가 됐는지 투자가 되는 거가 더 재밌는 얘기다. 네, 그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애니센터에서 막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뭐 막 진짜 뭐 기획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진짜 뭐 시나리오 쓰고 뭐 뭐 이미지 만들고 캐릭터 잡고 뭐 콘티 그리고 뭐 막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뭐 어떻게 이용배 교수님 이용배 교수님 이용배 교수님이 오시더니 그 일신창투 김승범 대표라고 잘 나갔었거든요. 그 사람이 튜브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어요. 아, 예. 네, 그래갖고 만나보라 그랬는지 만나고 싶다 그랬다는지 뭐 그래갖고 자꾸 한 A4지로 한 두 장 정도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갔어요. 회의한다고 회의해서 갔더니 그분이 그거 이렇게 보고 뭐 제가 뭐라고 좀 뭐라고 좀 예, 설명하니까 갑자기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하자고. 어 그래 이거 완전 엄청난 스토리인데. 네 그래갖고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하다니. 네 그래갖고 그게 2000년 정도일 거예요. 근데 그때는 분위기가 막 벤처 투자 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이 믿자 이런 분위기. 아니요 뭐 그러니까 그 뭐 튜브 엔터테인먼트 자체도 그 벤처 붐에서 투자를 받은 회사고 그때는 진짜 묻지마 투자 같은 거 되게 많이. 그 제 주변 사람들도 묻지마 투자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되도 않는 아이템으로 막 100억씩 뭐 50억씩 뭐 받고 엄청난 시기였네요. 예, 엄청난 시기였어요. 진짜 그때는 뭐 막 빅뱅 같았어요. 빅뱅 막 그러더니 뭐 결국에는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깜빵 가는 사람들 아니 무슨 말 안 되는 거예요. 가시더라고. 아, 좀 애매한 아이템 갖고 현혹해서 받은 사람들은 그 세기말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묻지마 투자.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는 구린 거야 이미. 그건 투자 안 해. 자기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도 아치어시퍼같이 난해한 거는 어 이거 미래에 이게 뭐가 될지 몰라.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와 그랬구나. 그리고 투자자가 자기가 알만한 거는 이미 구린 거야. 이런 분위기 진짜 있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말도 안 돼. 예, 말도 안 되지만 그때 그 분위기가 예, 그때 나온 영화들이 지구를 지켜라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살인의 추억도 살인의 그런 거예요. 뭐 그렇고 그 시기에 뭔가 이렇게 파도를 타고 예, 나올 뭐, 수 없었던 그렇지, 뭐, 기획이나 이런 것들인데 주유소 습격 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마 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진짜요? 예, 그래갖고 진짜 그냥 2년 동안 좀 맨땅에 헤딩하다가 갑자기 투자를 받은 거예요. 쑥 들어온 거네 갑자기. 그렇지. 그렇다고 뭐 돈이 한꺼번에 다 들어온 건 아니고 말이 그런 거지. 투자를 어쨌든 시드머니가 시작할 수 있는. 예, 시드머니 그거는. 정도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러더니 스튜디오가 필요하지 않느냐. 만들려면 정산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뭐. 예, 그 스튜디오 있어야 되고 뭐 인원도 한 뭐 30~40명 있어야 되고 뭐 어떻게 처음에는 예산을 뭐 한 35억인가 뭐 정도 잡고 했어요. 그러더니 그 투자사가 압구정 로데오에 있었어요. 우리 동네 근처에 건물 하나 잡아서 거기 스튜디오를 꾸며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때 뭐 어떻게 알아보고 건물 구했지. 그래갖고 그냥 스튜디오를 만들었지. 그 스튜디오가 J팀 네. 스튜디오가 된 거죠? 네. 그 전에는 팀 이름을 조범진 팀이라고 했어요. 네, 거기서 그냥 이니셜 J를 따서 J팀으로 한 거지. 법인으로 만들고. 거기는 이제 막 뭐 애니메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스태프들도 다 모집을 해서 회사처럼 뭐 그렇죠. 경영을 하게 됐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쭉 봐둔 사람들 있거든요. 그 당시엔 뭐 업계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김병갑 씨는. 병갑이? 병갑이도 그렇고, 뭐, 이충복이라고도 있었고, 뭐. 이충복. 네. 제가 그 사람들 찾아가서, 야, 이런 거 하는데 좀 합류하지 않을래? 재밌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 이런 건 다 처음 하는 거지. 단편만 조금씩 하다가. 네. 그 플래시 애니메이션 한 친구들, 개원 졸업생들 있었거든요. 오인용 그런가? 그 친구들? 오인용 말고, 예, 있어요. 네.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 사실 저는 애니메이터였었는데, 네. 아,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실력이 안 됐었어. 제가 그러니까 그 아니 우리 실력 없는 사람도 더 많았어요. 아, 기초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J팀이 제가 이제 외부에 있는 애니메이터로서 소문이 하면은 뭔가 그 액션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하이코를 할 수 있는 작화를 할 수 있는 애니메이터들만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OEM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진짜 셌어. 우리 예산에는 줄 수 있는 예산이 그 사람들, 그 잘 나가던 사람들 진짜 10분의 1에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일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책정한 예산이 되게 작아갖고 그래갖고 OEM에서 막 이름 날리던 애니메이터들은 한 명도 못 썼어요. 아, 근데 예. 만나는 많이 봤는데 넘페 그런 게 예, 뭐 안 맞아. 예, 원더풀 데이스 하던 애니메이터들하고도 예. 페이가 안 맞으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야.